부동산 관련 문제인데 이준교 교수라고 하세요. 과거 서울대학교 교수하다가 지금은 명예교수인데 예, 경제 쪽에서 진보의 어떤 그런 학자죠. 어저께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준규 교수가 지난번 그 부동산 대책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암덩어리를 그냥 놔둔 채 대책 세우면 뭐냐. 이번 70조차는 보수여당 집권에서 판 뒤집지 않는 한 70조치 예상의 효과가 있을 것. 예, 다주택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는 분들한테 제가 이 아침에 경고를 하는 방송입니다. 보수 세력과 일부 다주택자들이 해방을 놓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70 대책 효과 없다. 그런데 지금 청주 같은 데는 갑자기 3억 가던 아파트들이 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5억이 됐는데 이번 70 대책 나오고 뭐 해가지고 다시 떨어졌다는데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둔 채 항생제 처방만 했다고 비판하던 이준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70조치를 인해 무조건 집값 오르기를 기대하고 집을 사재기 하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죠. 이제 집 사가지고 돈 벌기는 어렵게 됐다. 이 교수는 2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70조치가 상당히 강력한 것이었는데도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자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들은 신화서 그 조치를 헐뜯고 있다며 그들은 과연 집값이 안정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만약 보수 야당이 진정으로 집값 안정을 바라고 있다면 일단 정부의 투기업적책에 지원사업을 해줘야 한다. 정치적 고려를 잡지 적고 투기와 싸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 그래서 이 교수는 내가 암덩어리라고 불렀던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폐기 수준을 받게 되었다. 예,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고 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 임대사업자 혜택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폐기 수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세율의 인상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보유세 강화의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시장의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으면 집값은 안정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준규 교수가 쓴 글 전문인데 이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보자고요. 제목은 70조치의 효과는 좀 더 기다려보아야 알 수 있다. 70조치가 상당히 강력한 것이었는데도 그 효과가 아직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본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은 신이 나서 그 조치를 헐뜯는데 여념이 없고요. 내가 늘 생각하는 생각이지만 그들은 과연 집값이 안정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발표될 때마다 비록 일시적이나마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라 나 역시 이에 대한 이렇다 할 반론을 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70조치의 단기 임팩트가 없었다 해서 그 조치가 실패작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주택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깔아준 질펀한 투기 파티의 광기가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입니다. 갭 투자를 해서 매덕 벌었느니 과거에 사둔 재개발 딱지에 매덕은 프리미엄이 붙었느냐 하는 얘기가 숱하게 오가던 것에 불과 며칠 전인데 투기 억제 조치 하나로 당장 그 열띤 분위기가 가라앉겠습니까? 온 사회가 이 작취미성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조치라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집값 폭등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이러다가 영원히 무주택자로 남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막차라도 타야 한다는 절박감이 소위 말하는 영끌 소요를 창출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이번 70조치도 그렇고 며칠 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 그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 세력의 트집 잡기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보수 야당이 진정으로 집값 안정을 바라고 있다면 일단 정부의 투기 역책에 지원 사격을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도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것이 경제학의 진리입니다.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폭등이 정말로 급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야당이 진심으로 집값 안정을 바란다면 정치적 거래를 잠시 접고 투기와의 싸움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70 조치로 인해 무조건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집을 사재기 하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가 암덩어리라고 불렸던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폐기 수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분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으면 집값은 안정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년 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투기억제 조치들이 바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다주택자들은 절대로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짐작에 70조치의 단기 임팩트가 미미한 결정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부동산 투기 억제가 투기 조장으로 그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듯이요. 그동안 보수 야당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런 기본 속성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은 바로 이런 점에 기대를 걸고 지금 숨죽인 채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들이 눈치게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이 그들의 가세에 해온 사유가 진흙탕의 싸움에 빠져들면 서민들에게는 이제 희망을 가질 여지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70조치로 인해 투기 수요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30대와 40대의 공포구매로 인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뛰어오른다 해도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지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을 테니 공포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한들 누가 그걸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요의 급등현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라도 끌어서 집을 사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집을 사고 난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투기 조장 체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기지 않는 한 주택 수요도 불가피하게 사이클을 탄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30, 40대에 의한 수요 급증 역시 전점을 지나고 나면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각가지 요인에 의한 주택 수요가 정점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행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새 정책에 맞춰 선택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70조치 역시 거기서 예의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본격적 효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보수 세력과 일부 다주택자들이 연합해 해방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0조치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70조치로 확립된 투기 억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얼마 전까지 지속되었던
주택 투기에 소란스러운 파티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투기 수요가 사라지면 집값이 저절로 안정세를 찾게 되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